Hey, what's up, guys? We're back with the full of energy. Damn! 진짜 오늘 진짜 실시간 할 때 요리까지 하고 와서 지금 뭔 정신이 없지만 네. 그래도 또 실시간에 저희의 구독자님이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알려줘서 맞습니다. 바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분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여성 디바 중 하나죠.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Lover.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좋나요? 저는 일단은 인터뷰 테일러 스위프트는 저는 그 사람 볼 때 눈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눈을 가지셨어요. 오케이 아 진짜 저는 요즘 사랑 노래 들으면은 부쩍 뭔가 갱년기는 아닌데 눈물이 좀 많아져가지고 사랑 노래인데도 마음이 아파요. 오늘 크라잉 기대해도 되나요? 아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질감 느낄까봐 꾹 참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노래 들어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뭐지? 여름인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 따뜻한 멜로디네요. 어쿠스틱한 느낌에다가 한국어 자막을 켰습니다. 오케이. 외국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크리스마스 맞네. 맞네. 아 1월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다. 아. 오, 와 장난 아니다. 와, 나도 슬픈데? 나는 분명히 약간은 예상하는데 이거 광고 삽입곡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그러고, 나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랑을 못해서 그런지 네. 자꾸 이런 너무 딱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를 데려가요. 당신이 가는 곳 나도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러는데 나도 진짜 저런 사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슬픈 것 같아요. 저는 좀 슬퍼진 이유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요. 이게 뭔가 저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의 보금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이 보금자리로 둘만 들어간다는 그 상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따뜻해지고 뭔가 울컥해지는. 좀 야한데? 라면 먹고 갈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라면도 먹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네. 맡기고 like watch Netflix and chill. 진짜 사랑 노래 진짜 사랑하고 싶어지는데 계속 들어볼게요. Let's get it. 소름이 다 돋네. 진짜. 와우. 와우. 그렇죠. 맞아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자꾸 끊게 되네. 가사 뭐야. 너무 사람 실금 울린다. 진짜 이 약간 러브 액츄얼리 느낌도 나고. 진짜 그거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은 뭐 내 친구나 뭐 그들 친구도 보고 싶고 또 내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도 내 친구 중에 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질투도 좀 나죠. 사랑하고 싶어. 내가 있잖아. 아니야 너로 안 돼 요즘. 오케이 계속 들어볼게요. 미치겠네 진짜. 이 부분 이렇게 너무 좋다. 이 부분이 진짜 광고 삽입 될 것 같아요. 삼성 갤럭시 형. 아니면 아파트 광고 있잖아. 나를 집을 데려가요.
아우. 네, 맞습니다. 어, 왜? 와, 진짜. 여기 위본. 와. 진짜 나를 좀 집으로 데려가요. 집에 가자. 아, 진짜 미치겠다. 야, 미치겠다. 어떡하냐 이거. 어우, 반칙이야 이렇게 노래 만들면 진짜. 그래, 너무 슬프잖아. 어, 애기구나. 아, 와, 첫 장면이랑 이어지네. Taylor Swift. 아, 진짜 오늘 Taylor Swift의 Lover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아,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죠? 아,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이 노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은 기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밑에 깔리는 인스트루먼트에서 굉장히 뭐 많은 그런 막 사운드가 들어간 거 아닌데 진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건 진짜 타일러 스위프트 이거 반칙이에요. 맞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정말 음악에 참된 그런 맛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 이거 계속 보면서 뭔가 진짜 달달한 걸 계속 먹고 있는 느낌? 근데 그 안에 좀 슬픈 감정이 이렇게 도단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옛날에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딱 사랑했던 때가 너무나 그립고 진짜 다시 한번 그런 사랑이 와서 나도 진짜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받고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그런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이제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왜냐?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남을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한번 방황하는 청춘들이 남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사랑을 한번 해본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 존나 뭐 철학자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조금 더 서로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면서 나아가자고. 오케이. 오늘 진짜 타일러 스위프트의 러버를 듣고 왔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음악적인 건 너무나 완벽했고 사실 진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데도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음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번에 BTS의 V님의 Winter Bear. 윈터 베어도 She looks like a parrot. Oh, you can fly to me.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타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자체도 그냥 너무나도 따뜻하면서도 슬프고 옛날 기억도 나게 하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CM과 한번 사랑을 찾으러 클럽을 가겠습니다. 땡땡땡땡땡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오케이. Okay. 농담이고 저희 클럽 갈 시간 없고요. 일단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 노래 통해서 진정한 사랑 이뤄내기를 저희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랑과 함께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ert me 까지 해주셔서 저희한테도 꼭 사랑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ove you. 오케이. 오늘 이렇게 재밌게 노래 들었고 많은 생각 해봤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코멘트 남겨주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올라올 뉴 컨텐츠들도 항상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